오늘은 요한복음 24번째입니다. 제목은 당신은 날 때부터 영적 소경 이렇게 잡았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가 구원을 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알 수가 없죠. 육신적으로는 성장해도 영적인 그러한 소경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슨 아무런 관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더군다나 종교라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아서 그 종교에 현혹돼서 속아가지고 인간들은 모두가 불과 여왕이 타는 지옥으로 향하게 이렇게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9장은 전체가 41구절로 되어 있는데 이 긴 구절 전체가 한 날 때부터 소경인 한 소경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영적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의 사역 또 그것에 관한 예표 이런 것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이 자 그 소경이 있는데 소경은 중간에 무슨 이렇게 사고가 나서 또 눈에 병이 들어서 이렇게 소경이 된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세상을 다 구경하고 나서 나중에 소경된 사람도 있고 또 시력이 나빠져서 점점 이렇게 나빠지다가 소경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날 때부터 소경은 어떤 거예요? 세상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에요. 그것도 뭐 약시라 이렇게 조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안 보이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어때요? 세상이 새까만 거예요. 어두움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소원은 뭘까요? 언제 한번 눈을 떠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얼굴도 한번 보고 세상에 있는 새들 자연들 이런 것들 한번 보고 사람들도 구경하고 한번 이게 소원일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세상은 나면서 세상 사람들도 모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영적인 소경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 영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거는 멸망으로 향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소망이 없겠죠. 눈이 안 보이니까 귀머거리나 다른데 부상 당한 사람보다도 지체 부자유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죠.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이냐 죄 물론 죄에 의해서 벌을 받기도 하지만 이 뭐 소경이 됐다고 그게 죄인이 아니죠. 또 병들었다고 다 그 하나님께 무슨 심판을 받아가지고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이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겁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져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나겨자 함이라.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나타났는데 소경이 이제 주님께서 고쳐주면 어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소경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랬죠. 살림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자, 보세요. 때가 낮을 동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하여 하리라. 언제? 낮을 동안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일을 할 수 없죠. 죽기 전에.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어때요? 주님께서 오늘 오셔서 우리를 부르면 일할 수 있나요? 그냥 바로 들려 올라가죠.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하여 하리라.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일을 죽는다든지 뭐 휴거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그 얘기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의 빛. 주님이 오실 때에는 어때요? 막 사탄들, 마귀들이 다 도망가죠?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마귀는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의 주관자. 어두움의 주. 자,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동안에 빛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도 빛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분은 지금 승천하셔서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에게 빛을 선사해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빛을 받아서 세상으로 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어떻게 해서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의 예표죠. 자, 달은 어때요? 달은 우리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죠. 달은 어때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죠. 이거는요, 그리스도인의 예표. 인의 예표고, 그러죠? 네. 자, 그래서, 이 지구는 뭐예요? 지구. 이건 이제 세상의 예표. 지구의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이 지구에다가 빛을 보내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 애니메이션 보셨죠? 예,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자,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최악의 육체적인 불행이다. 그죠? 그 어둠 속에 사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약간 그 빛이 들어오는 소경들도 이렇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소경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영적으로 성장하면 상당히 그 영적으로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어요. 안 보이니까 감각이 상당히 예민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 소경인 사람 내가 볼 땐 딱 한 사람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해야 할 사람들인데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삶이 힘들고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육체적인 결함, 소경보다도 훨씬 더 큰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 영적 소경이라고 얘기죠.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 죄인들, 누구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훨씬 더 불행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걸 모르죠. 예. 그런데 가장 눈먼 소경보다도 훨씬 더 큰 불행한 사람들이 이 영적 소경들이라고 얘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못한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자, 이거는 실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구원받았어도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지옥에는 안 가지만 영적 소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뭐 100% 그렇죠. 영적 소경이죠. 날 때부터 소경인 것. 이것은 영적으로 어둠 속에 산다는 그러한 의미죠. 자,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술이나 먹고 노래방이나 가고 뭐 게임이나 하고 뭐 어디 좋은 일, 세상에 좋은 일들만 하고 무엇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지를 몰라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모른다. 누가요? 거듭나지 못한 죄인은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그런 말씀 하셔야 돼요. 당신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그걸 모르고 당신은 지금 살고 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주님을 그 빛을 받아야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사후 생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구령자들. 전파하는 사람들은 바로 영적 소경, 잃어버린 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혼을 이겨오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 예. 잃어버린 혼들. 원래 하나 사람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마귀 사탄이 뺏어갔죠. 혼을 뺏겨버렸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뺏어서 예수님께 이겨온다 그러죠.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령자들이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구령 사역,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신체적 불구자, 이것은 반드시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징계받은 그런 이유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사람이 겸손케, 여러분 어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막 기어가다가 이렇게 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불이 있는데 난로가 있는데 거기다 손 한번 댔다 탁 해가지고 막 울고 난리가 나잖아요. 한 달간 앓는 거예요 얘가. 다시는 불 옆에 안 가잖아요 아이들이. 안 가. 물 속에 빠진 사람은 물 근처 쳐다보기도 싫어해요 어렸을 때. 마찬가지예요. 한번 주님께 한번 얻어맞아 놓으면 사람이 탁 숙연해지면서 겸손하고 절대 잘난 척을 안 해. 한 번도 그런 거 해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무언가 영적으로 잘못됐거나 아니면 구원 안 받았거나 주님하고 아무 관계 없거나 그래가지고 한 번도 얻어맞아 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버릇이 없죠. 버릇이 없어. 버릇이 없다 그러죠. 하나님께 버릇이 없어. 자기 멋대로 행동해. 그래서 내가 복음도 내 생각대로 막 전해버리고,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또 뭐 자기 멋대로 하는 거야. 내 이 교회 가고 싶으면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구원파 갔다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 왔다가 다시 무슨 뭐 저기 뭐 저 여호와의 증인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돌아다녀요. 그냥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기 성경대로 믿는 사람 있다가 저기 저 최성덕이 있는 그 무슨 교회야 그. 에? 무슨 침례교회? 무슨 침례교회? 생명 침례교회. 거기 갔다가 다시 또 정동수 있는 사랑 침례교회로 가는 게 틀렸다고 그래가지고 한글 킹제임 성경 뭔가 잘못됐다, 번역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그걸 가는 사람이 있어요. 멍청한 사람들이지.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번 이거 당해보지 않아서 그래. 겸손함이 없어. 그러니까 진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죠. 다음에 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당연하죠. 예.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때요? 그냥 지가 혼자 쑥 자라가지고 확 열매 맺나요? 아니죠. 서리도 내리고, 여름에 태풍도 불고 하는데 다 그런 것들 이겨내야 나중에 열매를 맺잖아요. 그 열매가 진정한 열매죠. 그게 이제 떨어져서 씨가, 그 안에 있는 씨가 이제 그 열매가 썩어가지고 그 안에는 씨가 나와서 쓸 때 아주 좋은 나무들이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럼 뭐 자기가 한번 징계를 받아보면 다른 사람이 아, 저 상태에 있을 때 지금 어떤 상태이다. 동정심을 갖게 된다. 그죠. 내가 당해봐서 안다. 사업 실패해본 사람은 사업 실패해본 사람의 맛을 알고, 또 부모가 일찍 죽어가지고 고생을 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의 마음을 알고, 또 여러가지 영적 전쟁에서 아주 고통당하고 그런 사람은 그런 상황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말이죠, 당하지 않으면 배우질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이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학교 다니면서 또 가정에서 배워서 하는 거지, 안 배우고 혼자 저기 무인도에서 뭐 열매 먹고 말이죠, 흙파 먹고 이렇게 살면은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이나 교회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 어때요? 지 멋대로 하잖아요 주로. 그래서 그 가운데서 멋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옳은 건지 이게 옳은 건지 판단이 안 서요. 그 범죄자가 많이 나온다고요. 범죄자가.
자, 하늘나라가 현실로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주님하고 교제, 주님이 알려주시고, 성경에 있는 하늘나라에 관한 그런 모든 내용들과 미래 새 예루살렘,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싹싹 들어온다, 그 얘기죠. 징계나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은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에 의지하게 된다. 아, 보니까, 뭐, 자신이 대단한, 사업을 잘하는 사람인 줄 알고, 막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그냥 한방 얻어맞아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 돈 없는 사람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당해보고, 그런 사람. 또 자기는 건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서 병원에 누워가지고 했을 때, 야, 내가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지키고, 부지런하게 했어야 되는데, 무관심하고 하는. 또 열심히 돈 벌다 갑자기 병이 들어버리는 거야. 아, 난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건강이 더 중요하구나. 이런 거라.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멋대로 믿음 생활 하다가,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약속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하고 교제하게 되고, 이렇게 한다. 자,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자, 소경된 이후 본문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왜 그랬어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실제 눈을 뜨게 했잖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저분은 선지자라고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엔 이제 아,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메시아 구원자라고 그러니까 네 앞에 있는 아, 내가 바로 그니라 그러니까 하, 제가 믿겠나이다 그러죠.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완전히 100% 정말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진짜 저 사람이 눈을 뜨게 했냐 뭐 했냐 거짓말이냐 진짜냐 너 정말 날 때부터 소경이었냐 그러니까 내가 몇 번 얘기해야 되느냐? 너희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냐? 아니, 유사일에 나면서부터 소경에 눈을 떠게 한 분이 누군지 모르다니 참 이상하다, 무식하다, 너희들. 나도 아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단하죠? 간증하네, 간증. 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시체 냄새 나는 것을 나사로여 나오노라니까 수위를 다 묶인 채로 이렇게 공중에 떠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수위를 풀러줘라.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셨다고.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 다 주님을 믿은 거죠. 다 믿는 거죠. 바울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눈병이 있죠. 너무 교만할까봐 너무나 많은 계시들을 좋은 하늘나라의 모든 계시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었다고 얘기죠. 그러면 어때? 딱 밑에 내려서 이 자식들아 이렇게 있죠. 놈들 말이야 내가 한마디 하면 얘기 들어야지. 에? 천사 불러가지고 아주 후려친다 이렇게 할까봐 그냥 좀 교만해지려고 그러면 그냥 눈을 찌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 막 비명 지르면서 쓰러져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잘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말이야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한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이걸 이렇게 병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랬구나. 이 사실을 안 뒤로부터 다시는 기도 안 했어요. 그 문제에 관해서 기도 안 했죠. 그리고 사역을 잘 마치고 생을 마감하게 됐죠. 자, 베드로의 죽음도 예시했죠. 베드로는 지금 있지만 이제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죽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그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 또 순교자들 이런 사람들 어때요?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생을 마감한 것이죠. 그 사람들은 전부 면류관 받겠죠. 면류관 받겠죠. 죽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면류관을 쓰고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자,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인간들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말이죠. 이 전기라는 것도 발견하고 이래가지고 원래 동물과 사람은 어때요? 아침에 해가 뜨면 눈이 번쩍 떠지고 해가 딱 지면 자도록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밤에도 안 자고 일하는 거야. 전기를 만들어요. 밤새워. 밤새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 정신이 돌아버리죠. 이상한 거야. 근데 사실 열심히 잠도 안 자고 밤에 불 켜놓고 전부 일하고 컴퓨터하고 뭐 게임하고 뭐 해서 돈 많이 벌 것 같지만 어떻게 그걸 인해서 사람이 일찍 죽고 병들고 정신병자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막 지나가는 사람 칼 들고 쫓아다니고 마약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래 쓸데없는 거 많이 만들어가지고 피곤하게 살아서 그런 것이에요 사실은. 그 당시에 이 불들이 전기가 없었겠죠. 뭐 기름으로 불을 켰을 수는 있었지만 밤이 오면 대부분 다 잤어요. 그래서 시골의 농부들은 피곤하고 또 뭐 밤에 저 시골 멀리에는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많기 때문에 밤이 되면 그냥 전부 자버립니다. 그 사람들 어때? 건강하죠, 건강해.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이나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한다 그죠. 주님께서 아마 내년에 오시면 또 아니면 올해 한 5, 6월에 오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주님 맞을 준비. 더 이상 세상에 빛을 비추고 싶어도 비출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자, 죽음과 멸망 가운데 죽고 나서 또 죽고 난 다음에도 벌을 받습니다.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어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이 주어야 하죠.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또 친지 사랑하는 사람들 나중에 불과 유황이 가는 곳에 가서 여러분 슬퍼하시고 울고 또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원망하고 그렇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겠죠? 예, 구원시켜야 합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 지금. 난 내년에 믿을 거야. 난 나중에 늙은 다음에 믿을 거야. 제 친구 대학 교수들하고 이 의사들에게 전하니까 아, 나 반드시 믿는다. 지금은 내가 죄가 많아서 안 되고 내가 조금 더 있다가 믿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 야, 그 전에 너 빨리 죽는다. 그러더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정말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 그 불교지만 안 믿으면 큰일 난다. 알아서 내가 나중에 봐서 하겠다. 그러더니 암으로 죽었어요. 암으로 죽었어요. 3개월 만에 죽었어. 3개월 만에. 아마 지옥에서 나 보고 있을 거예요. 나 보고 있을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전에. 내 친구 복음 전에서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숨 이렇게 거두었다가 숨이 돌아와가지고 말이죠. 자기 아내에게 그날 제가 서울에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서울로 출발하려고 했는데 띵 하고 문자가 온 거예요. 죽었다고. 아 그렇구나. 마침 서울 가니까 내가 장례식장에 가야지. 제일 먼저 갔어요. 그런데 세브란스 병원에. 그때 그 아내가 막 울면서 남편이 그렇게 됐다고 말이죠. 남편이 깨어나가지고 잠시 죽었다가 깨어나가지고 지금 청주에서 내 친구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제일 맛있는 걸로 제 후배에게 저 빨리 지금 즉시 전화해서 제일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라고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전화 그 자리에서 해가지고 옆에 바꿔주고 이래가지고 알았지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혼이 나가는 거예요. 혼이 나가서 내가 올라오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봤다가 다시 들어갔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 친구에게 한번 복음을 전하고 암이 걸렸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동에서 그 세레늄 많은 그 물도 주고 그러면서 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너 구원받은 확신 있지? 아, 나 절대로 안 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거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 그렇게까지 제가 재확인까지 했어요. 그래서 올라가더니 나도 잊어버렸죠. 바빠서 뭐 한 7, 8개월 그건 1년 지났나 그러더니 그냥
갑자기 연락이 온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빨리 구원, 지금이 구원은 날 지금. 내일 믿으면 늦어요. 내년에 믿으면 늦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빨리 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 세상.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 그것은 바로 깜깜한 죽음. 죽음의 흑암 속에 갇혀있는 죄인들에게 영적인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위대한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이고자 하신 것이다. 자, 여기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날 때부터 소경의 그 눈을 뜨게 해주신 그것은 뭐라고요? 예, 깜깜한 죽음과 흑암 속에 갇혀있는 죄인들에게 영적인 빛을 주셔가지고 생명을 주시는 위대한 사역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난 그러한 말씀이라 그 얘기죠. 여러분 한 소경이 눈을 뜨든 안 뜨든 그게 무슨 우리에게 나와 무슨 관계 있어요?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고 너희도 그렇게 돼야 되고 네가 구원 받았으면 또 그렇게 전해라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걸 아셔야 돼. 요한복음 9장 7절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니라. 실로암을 해석하면 보냄을 받았다. 야, 참 여러분 어때?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어. 여러분도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야. 다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영적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요. 그가 가서 씻고 보면서 왔더라. 딱 씻는 순간 눈이 떠졌다. 얘기죠. 주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하고 섞어가지고 눈에다 손으로 만지면서 소경에게 발라주고 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러니까 가서 그 흙을 다 씻어내니까 눈이 탁 떠진 거예요. 실화입니다. 이게. 전설이 아니에요. 실화입니다. 그래서 침과 진흙. 우리의 몸은 진흙으로 되어 있죠. 주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물이 있습니다. 물로 씻었습니다. 우리 말씀의 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소경을 고치는데 사용되는 것들이 침, 진흙, 주님께서 만지시고 실로암 물로 씻은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가 교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을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는 가지 않죠. 이제 세상에서 때처럼 묻는 그 죄들이 있잖아요. 짓는 죄들은 말씀의 물로 매일매일 씻어내야 된다. 여러분들이요.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이렇게. 자, 그래서 말씀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한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주는 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매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세수 매일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게으른 사람도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그런데 하여튼 그 세수하는 게 뭐예요? 세수하는 게 뭐냐면 깨끗게 물로 하자는 물로 여러분들이 죄할 때도 매일 말씀의 물로 씻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돼.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소경이었고 마음이 완악했던 것이죠. 자,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말씀의 물을 무시해버렸다.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걸 잘 마음에 새기고 실행했어야 되는데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에 보면 또 너희 안에는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말씀이 없다 그 얘기죠.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죠. 성경에 보면 신구약의 전부 물론 구약 그 당시는 구약이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을 상고하라. 그래서 성경을 상고해야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내가 마음속에 담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9장 8-9절에 보면 그때 이웃사람들과 전에 그가 소경이었던 것을 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야. 그 소경이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릇 놓고 밥 좀 주고 뭐 맛있는 것 좀 놓고 돈 좀 달라고 이렇게 구걸했다 그 얘기죠.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 맞아 그 사람이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 닮았다 아 그 사람은 아니야 근데 좀 비슷해 고도 하는데 그가 말하기를 소경이었다 눈뜬 그 사람이 얘기를 내가 그 사람이다 여러분 그때 자기가 구걸했던 사람이니까 구태여게 얘기할 필요 없을 때 이 사람은 어쩌나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그 소경이야 구걸하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됐어. 이거예요. 간증하는 거죠. 담대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어때요?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나는 지옥에 안 가. 이렇게 간증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아, 그럼 구원받은 것이 거듭난 것이 하늘나라 갑니다.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놓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새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게죠. 거듭나 죽은 영이 살아났다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 변화가 어때요? 과거에는 술 지점뱅이고 뭐 어디 가서 뭐 이게 죄인지 아닌지 뭐 죄를 져도 양심에 찔림도 없고 그러는데 사람이 갑자기 변해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으니까 갑자기 변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막 이것저것 출세내 바라고 돈 버는데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해가지고 지나다가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노래방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가 구원을 받고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바뀐 거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옛날에 신형년이 맞나? 학교 다닐 때? 야, 군대 있을 때 그 막 날라다니던 그 사람 맞아? 그러면서, 야, 직장 생활할 때, 야, 술 그렇게 잘 먹고 근무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 맞아? 야, 그 사람 목사 됐어! 이러는 거죠. 나 구원받았어. 나 과거엔 그랬지만 변화됐어, 나. 변화됐어. 자신있게 얘기하죠. 누구에게 요만큼, 야, 뭐, 그 나이에 무슨 쉬고 그러지 말이야. 매일 일하고 말이야. 그거 어떻게 사냐, 그거. 그렇지만 너무 좋은 거리요. 그러니까 변화된다. 그게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사람. 만약에 이게 없다! 구원받지 않았던가. 뭔가 이상해. 마귀가 그 사람을 계속 짓누르고 있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과거의 죄인의 삶을 살았던 바로 그 사람이요. 바로 그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친구,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어요. 과거에 막 술 먹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런 거 다 끊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식 장소에서 그 사람들하고 만났어. 내가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막 간증하고 이러긴 뭐니까, 가만히 앉아있어. 여보 술 한잔 해 그러니까 아야 날 좀 요즘 안 먹어 아유 해 안 먹어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먹으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신 있게 나 그리스도인이게 나 끊었다 이렇게 얘기 못하고 말이죠 알았어 하고 한 잔을 쏙 마셨네 근데 이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 술 달라고 말이죠 또 먹고 옛날부터 다 끝난 거예요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해요 복음 전하면 야 이 녀석아 같이 놀면서 무슨 놈을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 이렇게 나오죠. 주님께서도 그걸 보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이 변화 안 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기도응답 바라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에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할 때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원하는 것을 주시고 하시죠. 그게 성경의 총 내용이에요. 그게 신구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죠. 이와 같이 이 지금 날 때부터 소경이 어떤 사람,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주님께서 저분이 낫게 해주셨다. 저분은 선지자다. 메시아란 말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내가 구주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믿겠다이다. 즉시 그런다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 소경과 같이, 눈뜬 소경과 같이 이렇게 간증을 해야 돼요. 간증을 자신 있게. 쭈삐쭈삐 때문에 안 돼요. 자, 창피함 없이 담대하게 달라진 자신을 증거해야 됩니다. 야, 성경대로 믿는 사람, 그 성경 침례교회라니까, 야, 그 뭐 자기들 성경만 옳다고 그러는데, 거기 혹시 장로교에서, 어느 장로교에선 멍청한 장로교 있죠. 이단 장로교. 거기선 거기 성경 침례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랬다는데, 야,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면, 아이, 글쎄 몰라. 그런 거 아니야? 야, 이 사람아. 당신 큰일 날 소리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로 쓴 성경을 무시하면 당신 벌받아. 절대 안 돼. 정확하게 딱 얘기해 줘야 돼. 찔러야 돼요. 당신 그렇게 살면 큰일 나. 가다가 벼락 맞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 바른 성경이야. 그리고 당신 너도 구원 받아야 돼. 자, 내가 복음 전할 테니까 잘 들어봐. 자,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켜야지. 거부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러면 놔둬요. 놔둬. 지옥 가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구원은 어떻게 해요? 구원은 남이 구원 받아라 하고 막 억지로 강요하나요? 구원은 강요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자유의지로 받아들여야 돼. 자신의 의지로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의 의지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어요. 무엇을 받아들여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신다. 나의 죄값을 그분이 치러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심판받지 않고 그 사실을 나는 믿는다. 무엇으로? 내 마음으로 진정 믿는다. 그래서 나는 절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 사실을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이 날 때부터 소경인 이 사람이 눈 뜨게 되었듯이 영적인 소경들도 영적인 눈을 떠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늘나라 간다. 하늘나라. 하늘나라로 또 실제로 존재하는 것, 지옥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주님은 자유예요.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이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신다. 이 사실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든지 말든지 자유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받아들일 사람만 받아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들을지어다. 이렇게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 영적인 소경들이 세상에 득실되는데 모두가 눈을 뜨고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 그리고 휘황찬란한 새 예루살렘을 보아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흑암 속에,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